동선 봉파리가 없으니까 새벽이가 계속 옵니다. 항상 동선 봉파리 옆에 같이 다녔는데 새벽이가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혼란스러운가 봐요. 조용히 해, 새벽아. 누가 좋아? 새벽아 많이 먹어. 서열이, 얘가 서열이 1위로 올라갔네요, 보니까. 새벽이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얌전히도 많이 안 먹네요.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얌전히도. 그냥 풀만 조금 뜯어 먹고. 맑음이가 지금 똑바로 앉아 있어봐. 지금 몸무게도 너무 가볍고 겁이 많고 서열에 밀려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먹어봐. 이거. 언니가 집에서 남는 곡식을 좀준 건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요. 좋아했으면 벌써 후두둑 먹었을 텐데. 자. 별로 안 좋아하네요. 오직 미럼입니다. 미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우선 맑음이랑 저 약을 좀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옹기종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어제는 뭘 그렇게 싸우던지 둘이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잘 지내네요. 왜 싸웠어, 너희들? 어?
조용합니다. 이거는 설사약인데요. 제가 원래 약 같은 거는 정말 안 먹이는데 지금 저렇게 엎어져서 힘없는 거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에코팜에서 하는 소마자인입니다. 소마자인. 가금류 설사 방지. 이렇게 사료 원가 절감, 섭취량 증가. 낡은이한테 주면 조금 좋아질지 한번 보세요. 저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지금 저래 물만 먹고 있네요. 염자 아빠, 쟤도 좀 먹여야 되겠어요. 저기. 자, 설사하는 친구들. 자, 약을 먹어봅시다.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저 엎드려져 있는 애랑, 저 밑에, 하얀 애 있습니다. 자, 먹어야 돼. 먹어. 그렇지. 다 먹어야 돼, 이거. 이거 먹어야지 살아요. 마우스도 먹어야 돼요.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요. 그러니까 닭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세요, 병아리들. 참 조명이 안 부탁이 세 마리 병아리 같이 키우는 거면 좀 신기하네. 새벽이가 봉팔이 봉선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다닙니다. 당분간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네요. 새벽이는 새벽이대로 혼자 있고, 얘는 지금 아파서 이러고 있고요. 네. 백머리는 저러고 있네요. 그리고 암탉들은 병아리 돌보고 있고, 얌전히 아빠님은 혼자 있고, 쟤도 병아리가 분양 가서 혼자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까 운 애는 걔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닭들 아침, 네, 분위기 비처럼 쓸쓸하네요.